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생생한 영어 회화 필수 단어를 알려드리고 있는 BB English Guy Lucy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전 미사 suffix를 배워보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age로 끝나는 단어를 배워볼까 합니다. 자, age 자체의 단어 뜻은 사실은 뭐 나이나 그렇죠. 그런 연도나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접미어가 되면 어떤 표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실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런 뜻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지는데 무엇무엇으로 모이다. 이렇게 모이는 거죠. 예를 들어 bag 있죠. 가방이 있는데 우리가 baggage라고 할 때도 이 age가 붙은 겁니다. 그것처럼 모일 때 baggage claim 뭐 이럴 때도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또 무엇무엇으로 진행하다, 진행이 되다 또는 무엇무엇 한 상태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형용사 명사 형태로 많이 띄는데요. 자, 오늘 이거 뜻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바로 첫 번째 단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어는 앞에 mess가 붙어요. 아, 지금 클럽 자주 가시는 분들 클럽 떠오르시죠? 그거 아닙니다. 자, 볼게요. 자, age가 붙으면 message. 이거 단어 뜻 누가 몰라요. 그쵸? 메시지. 그렇죠. 한국어로도 메시지고요. 또 서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 missus라는 뜻으로 mission 이라는 뜻의 파생어가 되었고요. 이 mission이라는 뜻은 바로 to send, 보내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message 하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은 메시지일까요? 아니죠. 보낼 때 메시지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용이 메시지로 전달되거나 그렇죠. 서신을 보내거나 할 때 쓰는 메시지입니다. 자, 같은 뜻으로는 뭐 아주 쉽게 memo 있죠? 혹은 note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네요. 자, 일단은 이 메시지조차도 이 age가 붙어서 단어가 완성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advantage입니다. 자, 일단은 advantage는 advance에서 왔고요. 그리고 age가 붙어서 바로 유리한 점. 앞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dis를 붙이면 불리한 점으로 바뀌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advance 자체에는 전진하다. 그렇죠? 앞서가는 느낌 많이 주잖아요. 그죠? 전진하다, 뭐 앞장서다 이런 뜻인데 앞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age 그것과 관련돼서 그것으로 진행됐어요. 예를 들어 앞장서서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럼 난 점점점 유리해지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advantage 동의어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유익해요. 그런 게 있겠죠. benefit 아주 아주 유익한, 유리한, 나에게 좋은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바로 세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average입니다. 자, 그런데 이 average라는 뜻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90점 한 명, 100점 한 명, 두 명 있어요. 그러면 평균은 95점이겠죠? 너무 쉬웠죠? 그쵸? 자, average인데요. 자, 이 average에서 오는 뜻은 Avery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거 도대체 뭐야? 어디서 온 거야? 또 라틴어인가?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일단 뜻을 먼저 써볼게요. Damage to ship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뜻이 Avery죠? 자, 예전에는 우리가 아주 아주 옛날에는 수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배로밖에 안 했죠. 그쵸? 지금은 뭐 비행편도 있고 다른 안전한 것도 있고 지금 배는 튼튼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조금만 실수해도 침몰하거나 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무역, 전재산을 실어서 이제 무역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배가 침몰하면 땡전 한 푼 없이 나한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처럼 나눠서 그 분량을 하고 보험을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물건이 잘못되면 그렇죠. N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 피해를. 그래서 이게 그 평균에라는 그런 말로 유래가 돼서 average가 평균에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 혹은 잘 맞춰지는 뜻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을 쓰냐면요. 보통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의어가 다를 수 있겠죠. 일단
평균에라고 할 때는 balance, well balanced라고 하면 잘 맞춰진 균형 잡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alance를 하나 둘 수 있고요. 보통이에요. 그럴 때 우리 mediocre 이럽니다. 자, 이런 표현은 좀 구어체적인 표현이긴 한데 자, mediocre 하다는 건 보통이야, average 그런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동의어로도 두 가지가 갈린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 보시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core, car 이런 뜻이고요. 거기 age가 붙어서 courage입니다. 자, courage는 우리가 조금은 자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in이 붙으면 용기를 붙들어주는 encourage, 앞에 this가 붙으면 의욕을 꺾는 discourage였습니다. 자, 근데 이 courage 자체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바로 용기입니다. 자, 용기인데 이 core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라틴어로 heart란 뜻입니다. heart가 뭐 사랑도 되고 heart도 되고 그쵸? 근데 심장이에요. 자, 심장이 왜 하트인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 사람의 심장이 하트처럼 생겼다. 그래서 heart이라고 부르게 된 건데요. 자, 그쵸. 그래서 이 core, 심장에 가깝게 있는 심장에 계속 집중되기 때문에 용기가 생겼다. 심장이? 그렇죠. 튼튼하니까 brave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brave heart. 그렇죠. 아주 씩씩한, 그렇죠. 용기를 가진. 든든한 마음을 가진 이래서 brave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courage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섯 번째 단어 확인할게요. 다섯 번째는 heritage인데 이것 뜻 자체는 단어가 없죠. heritage는 바로 유산, legacy 이런 뜻으로 쓰는 그 유산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heir에서 왔어요. heir은 상속자입니다. 이거는 왜 heritage라고 하면서 얘는 air인 거죠? 얘는 air이에요.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air, 공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자는 숨만 쉬고 있는 것만으로 돈을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우시면 발음하는 거 쉽게 외울 수 있어요. air인데요. 자, 좋아요. 상속자. 그렇죠. 예전에 그 유명한 드라마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만 쓰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상속자는 어떻게 상속하는 거죠? inherit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n을 넣어서 inherit 하면 상속받다, 물려받다. 이 in이 없어지고 그냥 herit 하고 age가 붙으면 유산, legacy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일석이조가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파생어 많이 배웠어요. 그쵸?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거 뭐지? us, 우리? usage가 되겠습니다. 일단 use 너무 다 아시죠? 사용하다, 쓰다, 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이 펜도 제가 use하는 거고 이 리모컨 컨트롤도 use하는 거죠.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용 방법도 알게 되고 사용량, 내가 이 펜은 자주 쓰는데 이건 잘 안 쓰는 것 같아. 사용량도 알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용법이나 사용량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체 옛날에 어떤 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Grammarly News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책에 보면 그거 아주 유명한 문법책인데 거기 나온 Use도 자, Grammarly Usage를 알아보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보는 용법.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그런 책이었죠. 그렇게만큼 usage는 자주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일곱 번째 단어 확인할게요. 일곱 번째는 language입니다. language. 자, language는 언어란 뜻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거 유래를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lingual라는 뜻은요, 혀에 혹은 말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그것에 집중이 되다, 모이다 해서 age로 모아서 언어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lingual 보시면요. 말에 관련된 lingual, 즉 혀에 관련됐다는 뜻이 많은데요. 혀에 관련된 건 사실은 말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말에 그리고 age가 붙어서 언어로 완성이 되었어요. 일단 language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은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뭐 speech. 이거 뭐 말하다죠, 그쵸? 뭐 그리고 vocabulary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도 있는데 그래도 language는 language.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 확인할게요.
자, 여덟 번째 단어는 마일. 이거 너무 쉽다, 그죠? 마일은 당연히 단위잖아요. 단위 마일. 에 age가 붙으면 우리가 쌓기 좋아하는 air mileage 뭐죠? 항공 마일리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주행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연비도 있어요.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연비가 좋은 거 사시겠죠? 그것처럼 high mileage, low mileage 이렇게 이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다가 일단 마일은 단위예요. 단위로 무슨 단위죠? 뭐 마일은 당연히 마일이죠.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킬로미터를 선호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일로 하는 경우 많이 있어서 차 보시면 이렇게 마일로 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우리나라에 올 때는 킬로미터도 같이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잘 단위는 몰라서 일단 마일 단위에다가 단위가 모여서 주행거리가 되고 연비가 되더라 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바로 다음 단어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sabot에 age가 붙어서 sabotage, sabotage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sabotage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아주 악의적 혹은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근데 이 sabot, 그럼 이거는 무슨 로봇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바로 나무로 된 신발이에요. 자, 이거는 옛날 이제 프랑스에서 나무 신발을 사봇이라고 했는데, 이 나무 신발이 또각또각또각 무슨 이제 나막신처럼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들릴 때 귀에 거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듣기 좋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렇게 쿵쾅쿵쾅 하면 듣기가 싫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조금 적절한 방해 혹은 이제 옛날 old French로 가면 이게 그냥 상사들이 나에게 했던 걸 그대로 갚아주는 이런 건데 지금은 너무 악의적인 행동으로 바뀌었어요, 뜻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에서 언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이게 나쁜 뜻 맞아요. 악의적인 뜻 맞아요. 그래서 뭐 damage. damage는 그냥 내가 악의가 있든 없든 이런 뜻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sabotage는 고의적이다, 좀 안 좋게 하는 표현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쓰임새를 잘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래를 나무 신발이 막 또각또각거리면은 아, 나에게 고의적으로 방해라는 거나 sabotage는 고의적인 방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 명사도 있죠. 근데 방해하다라는 verb 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마지막 단어는 store입니다. storage. 자, storage라고 하면 뭐 가게? store? 그쵸, 가게라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상점. 하지만 여기서는 verb, 동사입니다. 저장하다, 보관하다. 자, 보관하다도 다 돼요. 그쵸? 자, 그래서 보관하고 저장하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뭐가 된다? storage, 보관소, 저장 이런 noun이 됩니다. 자, 근데 storage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하면은 아이템 클릭해서 제 inventory에 넣죠. 그것도 storage입니다. 그리고 뭐 storehouse 이런 것도 있죠. 자, store는 보관하는 장소. 그래서 보관소는 storehouse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동역까지 많이 배워봤는데요. 자, 지금 배우신 10개 단어 한자리에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세트입니다. 자, 1번 mile 기억나시죠? mile 뭐죠? 뭐 마일은 마일이죠. 그쵸? 근데 마일이 모여서 뭐가 됐다? 주행거리가 되고 연비가 됐어요. mileage. 맞죠? 자, 두 번째 store 방금 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store는 가게가 아니라 저장하다, 보관하다 동사였고요. 보관한 게 뭐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보관소가 되고 저장소가 되는? 그렇죠. storage. 자, 3번 Avery 뭐였어요? 바로 그렇죠. damage to ship. 배에 손상이 가서 이제 N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N분하면 뭐가 된다? 평균치를 내야겠죠. average, 평균입니다. 평균에. 자, 메서스는 mission. mission은 뭐다? to send라는 라틴어다. 보내니까 뭘 보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낼 수 없잖아요. 메시지라도 보내야죠. message가 됐고요. 자, 마지막 이거 뭐죠? 어떻게 읽죠? 맞습니다. 지금 hair 하신 분들 머리카락 아닙니다. air 상속자.
이 친구들은 숨만 쉬면 돈 물려받잖아요. Heir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속자의 age가 붙으면 heritage 유산이 됐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세트 보도록 할게요. 자, lingual는 혀에 말에 이런 뜻이었죠. 맨 아래 있네요. 자, 그래서 혀에 말에가 모여서 뭐가 됐다? language, 언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core. core, 사람의 한가운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 뭐죠? 심장이죠. heart. 심장이 아주 든든해, 튼튼해. 그럼 뭐가 생기죠? 용기가 생겨요. courage가 됐고요. brave, braveness. 자, advance는 전진,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딨죠? 발전하다. 발전하는 게 계속 모이니까 나한테는 뭐가 됐다? 유리한 점이 됐다. advantage. 반대로 disadvantage가 있었죠. 예전에 저 주사 할 때 배운 거. 자, 9번 use, 사용하다,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법을 알게 되고, 그쵸? 사용량도 알게 되고 usage를 알게 되었어요. 좋아요. 마지막 사봇 뭐였죠? 계속 거슬리는 소리, 나무 신발 소리였어요. 그게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이거 고의적으로 나한테 방해하는 것 같다. sabotage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개 단어 정리했는데 혹시 이제 다 안 잊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OX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torage입니다. 제가 이거 강조 은근 많이 했어요. 그쵸? 보관소 3초 드립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셔야 돼요. 3, 2, 1. 네, 맞습니다. 저장소, 보관소 다 되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 동의어로 inventory 같은 거 있었어요. 그쵸? 자, 두 번째, average 뜻은요, 평균에 맞나요? 3, 2, 1. 네, 맞습니다. average, 평균에 배가 무너져서, 배가 침몰해서 나눠서 그 손해액을 했다. 평균을 내서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courage, 심장. 3, 2, 1. 네, 틀렸죠, 여러분? 자, core 자체가. core은 heart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자체는 뭐다? braveness, brave, 용기였습니다. 자, 다음 겁니다. heritage 뜻은요, 유산 상속. 3, 2, 1. 틀렸죠, 여러분? 자, 상속자, heir. 그쵸? 유산 상속 받다, inherit. 그렇다면 heritage는? 그렇죠. 이거 아니라, 그렇죠. 유산. 유산입니다. 좋아요. 마지막 거 해볼게요. 마지막 거, sabotage. 뜻은요, 고의적인 방해 행위. 3, 2,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sabotage는 아주 나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방해하는 행위. 이거 동사도 되나요? 네, 됩니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로도 쓸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우신 단어 다 정리해봤는데요. 자, 기억 잘 나실 수 있겠죠? 혹시 안 나시면 복습 한 번 더 하시고요. 저는 오늘 suffix, age를 끝나는 단어, 형용사, 명사 버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복습하시고 오실게요. 또 봐요. Goodbye.